예문시, 베트남어, 한국어 비교하기. D라는 동사를 한번 리뷰를 할까 합니다. 여기 D라는 동사는 바다라는 동사인데, D가 고우라는 의미인데, 뭐, 영어도 동사 패턴이 idioms나 phrasal verb 같은 수거 패턴이 있고, 예를 들어서 make friends, have breakfast, make appointment 이런 식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베트남어도 그런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디 부지엔 하면 우체국에 가다고, 디 냐항 하면은 외식을 go out to eat 외식하러 가다, 디 두비엔 하면 도서관에 가다인데 도서관에 뭐 하러 가요? 책 읽으러 가죠. 아, 그리고 또한 가지 패턴이 디 다음에 프리포지션 전치사가 나올 때 they 여기 they 또 이거 등등의 어떤 요거는 부사어 같은데 표현과 어울렸을 경우에는 프리포지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포지션인 게 라, 바오, 렌, 수엉, 쌍, 과, 넨, 또인, 베, 라이 같은 게 프리포지션이라고 하네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을 각자 한 다섯 개씩 만들어 가지고 한번 챗GPT를 돌려서 이렇게 많은 양의 콘텐츠를 만들어 줄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한번 보죠. 명령어를 많이 바꿔 놨으니까 잘 하면 될것 같고. 열심히 하네요. 이냐함, 뒤냐함. 디바오. 이렌. 이렌 니스왕 이상 이과 이덴 중간에 끊겨있는 것 같은데 디 또이에서 끊겼네. 디 또이. 이 또이에서 끊겼어요. 디 또이를 라이 까지 디베 일라이 네 아주 성공적으로 이에 관한 예문을 받았습니다. 이 디라는 게 결국에는 베트남어 기준으로도 상당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자주 사용되는 어떤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LLM에 콘텐츠가 많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챗GPT가 그 콘텐츠를 잘 잡아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표현, 자주 쓰는 표현에 대해서 LLM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D랭을 하고 공부할 때 디랭을 좀 활용하면 되고 공부를
이렇게 하면 D에 관한 표현들을 찾아서 같이 언어 교환을 하는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공부를 하면 이걸 뭐 혼자서 공부하면 재미도 없겠지만 기억도 잘안날 테고 또뭐 안노이 나디라이라 꿍누 이방구 이렇게 얘기해 봤자 내가 정확한 발음이나 이런 거를 말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내가 따라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움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문장의 어떤 맞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상 D에 관한 정보였습니다.